담비. 올해 2살 된 담비는 첫 배에 새끼 여섯을 낳았다. 딸이 넷이었고 아들이 둘이었다. 한 마리는 인천으로, 한 마리는 모래내로, 한 마리는 또 천안으로 그렇게 가도 내색이 없다가 마지막 새끼를 보낸 날부터 담비는 집안 곳곳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밤이면 마당에서 길게 울었고 새벽이면 올해 69 된 아버지와 멀리 방주까지 나가 함께 울고 돌아왔다. 2008년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2012년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2000년 이후 데뷔한 밀레니얼 세대 시인 최초로 50세를 돌파. 와. 17만 부. 네. 그리고 2017년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21만 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학적 평가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맞는 문 단계의 아이돌 시인이다. 이야, 이거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그 저기 우리 박준 시인님께서 이게 좀 자기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또 유기술을 또 애청하신다고. 아, 유일한 프로그램이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나태주 선생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었어요. 아, 전 한참 있다 나오겠다. 이게 시인협회 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아, 나는 이제 시인 티오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시인 티오라? 아, 저희가 뭐 매해 티오가 따로 있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예뻐요. 우리 박준 시인님은 일상의 언어로 이제 젊은 독자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아버님께 이런 시적 감성을 많이 물려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휴일 같은 때에는 주로 가던 데가 고궁입니다. 경복궁, 덕수궁, 사주가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오면 우린 노는구요. 네. 아, 비 오면 비 노시니까. 날, 체력 운행이 잘 안 되니까 공사 현장이 이렇게 질척거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궁궐에 가서 이 처마 끝에 빗 떨어지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둘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비 오는 날 고궁의 처마 끝에 앉아 있으면 네네. 심심해. 너무 지루하죠. 너무 지루하죠. 가자. 배고파 가자. 왜냐면 좀만 더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약간 고적하다, 쓸쓸하다 느끼면서 별말 없이 있던 이 상황들이 결과론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여백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버지가 했던 말씀 을 제가 시로 옮긴 작품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생활과 예보라는 작품인데요. 비 오는 날이 배경입니다. 이런 시예요. 생활과 예보. 비 온다니 꽃지겠다. 진종일 마루에서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이게 예, 오늘 비 오는 날 마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신문을 보시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렇게 있다가 한 2시간여 만에 꺼낸 말이 비 온다니 꽃지겠다. 사실 이게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일 수도 있고 침묵을 깨기 위해서. 아버님이 좀 자주 이렇게 그 네. 등장을 하신대요. 우리 그 또 시인님의 시에. 다른 시가 또 좀 있을까요? 네, 종암동이라는 시. 종암동 박준.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제가 혼자 살던 집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제가 흡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보고 싶어라고. 이게 후각이라는 이 감각이 제 문을 열자마자 40년 전에 혼자 살던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에게 나던 냄새가 저희 집에서 난 거예요. 할아버지도 흡연을 하셔서 그런 네. 아마 비슷한 네. 냄새가. 담배 좋아하시. 근데 왜 갑자기 눈물이 확 나셨어요? 이유가 없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왜 때리셨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또 눈물이 날려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참으려고 참으려고 저를 한 대 치신. 아버지 보고 싶지. 저희 아버지가 호래비로 부인 일찍 잃어버려가지고 호래비 생활이 참 비참해요. 고생 많이 했지. 가끔 언제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나십니까? 아버지가 매일 이 시간
시간대로 나오죠. 혹시 뭐 아버님을 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죠 뭐. 생각은 없고. 일요일 밤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정차합니까? 하고 물으며 버스에 탄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가 운전석으로 가서는 서울로 나가는 막차가 언제 있습니까? 묻는다. 자리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보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내일 첫 차는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게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금만 일단 시간은 일요일 밤입니다. 그런 늦은 밤인데 어떤 분이 초행길인 것 같아요.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 갑니까? 라고. 갑니다 하고 이제 올라탔는데 서울로 다시 나가는 막차가 몇 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그 대답을 듣고 자리에 앉았다가 한 불과 한 10초, 15초 정도 후에 다시 일어나서 내일 서울 나가는 첫 차는 언제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이게 번뜩 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무거운 마음을 문상을 갔겠죠. 문상을 갔는데 잠깐 갔다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차 시간을 물어본 거죠.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겠다. 내일 첫 차 시간을 다시 물어보러. 한 15초 사이에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순간에 사람이 좋은 생각이 튀어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어떤 불쑥 좋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 장면을 시로 잡았던. 우리 시인님은 좀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상황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아버지가 핸드폰을 계속 저타 폈다 하고 계신 거예요. 만지작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이게 정호승 시인의 시 구절이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뭐 말하는? 이 영화의 별명이 메뚜기라 하잖아. 네, 맞아요. 아, 똑같으네 진짜. 네. 혹시 뭐 유재석 씨를 보고 딱 떠오르는 시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메뚜기도 한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철 들으면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야 뭐 메뚜기도 한철이야. 근데 마음도 한철이야. 뭐 이렇게. 개, 양귀비, 나태주. 생각은 언제나 빠르고 각성은 언제나 느려. 그렇게 하루나 이틀 가슴에 핏물이 고여 흔들리는 마음 자주 너에게 들키고 너에게로 향하는 눈빛 자주 사람들한테도 들킨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시인 우리 나태주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자세히 안 봐도 잘생겼네. 저도 자세히 안 봐도 귀엽네. 아 귀엽습니다. 아. 우리 아들처럼 생겼다. 아 정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 풀꽃이라는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그 풀꽃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43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봄에 이제 민들레꽃, 뭐 제비꽃 이런 풀꽃들을 그리다가. 네. 아이들이 대충 너무 빨리 그냥 안담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풀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누가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흔하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근데 애들이라는 게 본래가 안 이뻐요. 내 새끼도 때때로 귀찮은데 남의 새끼가 무슨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왜 이쁘냐면 어른들이 예쁘게 보기 때문에 예쁜 거고 그래서 니들도 그래. 그렇게 끝말을 붙였는데 그 시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게 돼서
시인으로서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유, 마지막에 그 진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도 그렇다. 만약에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여기 내가 못 왔지. 그러면 달라졌죠. 아, 네. 나만 그렇다. 아니 근데 요 작품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시라고 그래요? 그 본래 시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오기 때문에 오래 끙끙거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의 고백 같은 것도 오래 끙끙거릴수록 죽쓰거든요. 그냥 바로 떠오르는 대로 지금도 짧게 써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누군가가 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줘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보낸 건데 벚꽃 만 개. 너와 함께 꽃 구경하던 날이 언제였던가? 너 없이 혼자 꽃 구경하던 날이 또 몇 회였던가? 이게 답니다. 아, 답니까? 네, 더 없어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읽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 다음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구나. 아니, 이어가실 거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시면 돼요. 왜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 쓴 시간 5천 편이 넘으신다고요? 5천 페이지. 와. 그럼 편수가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될 거예요. 와. 약간 미쳤어요. 뭐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다고요? 아, 시에? 아, 그 정도로 이제 시를? 아니, 그것도 진짜로 좀 사이코고. 시인은 좀 사이코예요. 원래가 시 쓰는 게 그 어떤 그 창란 상태에 쓰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살짝 갈 때. 그래서 이 보통 때 못 보던 것을 보고 보통 때 못 듣던 걸 들어요. 약간 귀신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실제 귀신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느끼긴 해요. 시인으로 등단하신 게 언제입니까? 71년도인데 그게 이제 10년 후예요. 예. 26살 때. 그로부터. 또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예. 근데요? 완전히 거기한테 버림받고 울면서 쫓겨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죽고 싶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별거였어요.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근데 그런 반면에 또 반대쪽으로는 시가 써졌어요.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신춘문예 응모했는데 그것이 나를 시를 만들어줬어요. 이야. 그 여자가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내가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련을 당하면서 그 시련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줬군요. 네. 두 여자,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끝이에요. 저희가 그 시가 있죠? 아니, 내가 읽을게요. 작가님 있으세요? 네, 어떤 시인지. 여기 마음속에 있지요. 아, 그 좀 한 구절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한 게 밤새도록 대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이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아니 그 좀 그동안에 쓰셨던 또 많은 시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좀 봄에 어울리는 시 하나 또 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없습니까?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사랑의 답함. 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가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이 사람의 답함이라는 늙어서 썼는데 네. 사랑에 대한 해답이 그런 게 아닌가. 실제로 진짜 사랑은 병든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살았어요. 그러세요? 그럼요.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였는데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살았어요. 진짜요? 그럼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못 산다. 그래서 묻을 준비해라, 장례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했죠. 영정사진을 2개 뽑아놨고 근데 내가 안 죽었죠.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한테는요, 이 오늘 하루가 이 세상 첫날이고
오늘 하루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지. 오늘 내가 오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개나리 꽃이 폈더라고요. 허술하고 허술한 개나리 울타리. 1년 내내 그저 푸른빛 잔목처럼 아득하게 웅크려 있다가 봄 되어서야 제일 먼저 노란 등불 조그만 종 꽃불이 꽃을 피워서 하늘을 다 비치고 있다.